안녕하세요.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축 아파트 처음 입주했을 때 하면 정말 정말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정말 대단한 꿀팁이고요.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최초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이건 정말 좋은 꿀팁이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마 1년 뒤 또는 2년 뒤에 아, 그때 부티인이 이런 얘기해서 이렇게 해두길 정말 잘했어. 진짜 고맙네. 정말 대단한 꿀팁이었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짧은 내용이라 제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집 정리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러면 AS 센터, 하자 관리팀을 가십시오. 보통 아파트 입주 2년 차까지는 하자 관리팀들이 따로 있어요. 하자 관리 부서에 가서 벽지, 도배지를 어느 정도 조금 여유분을 얻어 놓으십시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내 벽지를 다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부분 부분 보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 벽을 전체 다 하기는 아깝고 아주 조금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그럴 때 이렇게 미리 벽지를 얻어 놓으시면 두고두고 정말 잘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입주 초기에는 별 생각이 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또는 2년, 3년 뒤에 집의 벽지가 일부 훼손됐을 때 미리 얻어놓은 벽지로 그 부분을 메꾸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입주하고 한 1년, 2년 뒤에 저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간단한 내용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벽지, 도배지, 여유분 많이 필요 없고요. 뭐한이 정도, 꼭 얻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